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칠성 선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뭐 이상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아팠지, 뼈가 아팠지,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는데, 저희 엄마도 이제 많이 아프셨고, 이제 우리 엄마 때문에 이제 점을 좀 보러 다니고 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니까, 너보고 신이라고 하대요. 신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세계에서도 그거 한다고 자주 접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대로 살래요 하면서 그냥 살아도 되는 줄 알았지. 40년을 그렇게 살아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1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식당을 개업하려고 계약해놓고 인테리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왜 본인이 내 몸을 때린다 하는 거 아십니까? 내 몸을 내 맘대로 못하고 나중에는 되니까 주체를 누가 옆에서 잡아줘도 몸을 주체를 못하니까 지금 시어머니 이제 그때는 선생님께는데 선생님 내 몸 이거 안 드는 것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했거든요. 당장 오락하대 해줄 수 있다고. 나중에 되니까는 내가 이제 너무 이게 내 몸을 내 맘대로 못하니까 신천에 차를 타고 가가지고 하늘을 대고 막 욕을 막 했더라. 진짜로 욕을 막 했어요. 허공에 대고 차에 앉아가지고. 와, 진짜 몸에 사지가 우리 왜 이렇게 뒤틀리는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뭐라 켜야 되나. 혀가 밑으로 말리는 거 아시죠? 한 시간을 그거 하고 안 벌어주시더라.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 했어. 잘못했다 하고. 이제 가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귀신이 정리가 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내 몸에 계시니까,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되고. 이 사방팔방으로 많이 알아봤어요. 이걸 안 하려고. 이 머리만 안 아프면 사람이 살겠다. 이 뼈가 안 아프면 사람이 살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못한 내가 항복을 했지. 내 몸도 내 맘대로 못하고. 그때는 이제 딸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4살 땐가. 이 딸아이도 돌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맘대로 엄마가 돼가지고 딸아이도 못 돌보고 자꾸 밖으로 맴돌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못 견디겠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내림꾼 날짜를 받았지. 그때는 모르니까 삼산을 돌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자마다 다 다르다 하더라고요. 산을 다 도는 게 똑같은 산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처음에는 이제 마이산에 가가지고 마이산 그 산신각에 가가지고 합정하고 앉아 있으라고 하대요. 신명을 이제 받아주는 거지. 그 산에서 어떤 이제 신이 오고 요 산에서 어떤 신 앉아 있는데 합정하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힘듯이 그만큼 옷도 시커멓고 까만 도포 입고 할 때가 아마 가스가 왔어요. 이거 떡 있는 게라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이거 죄송하잖아 나 어떡하나 나 이제 죽는 겁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내려오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니 뭐 받는 거 없나 이거는 사실은 죄송사자가 딱 하면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게 그 죄송사자가 아니고 야 이놈아 하면서 내가 장군님이다 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신받기 전에는 손발이 완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니까 귀신에 감겨가지고. 근데 이 할배 오시니까 뭐 후끈후끈한데 뭐. 그럼 이제 힘든 가정으로 인해서 이제 무속인 삶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의 삶은 내가 이제 자식들한테 아픈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도 늦장 내가 이제 큰애한테는 아프다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이제 애들을 잘 돌봐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그 그늘 밑에서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안정을 찾고 자식도 안정을 찾고 저희 모친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의 건강이 나빠짐이 없고 오히려 더 자꾸 건강해지시니까 저희 모친이 건강해진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그만큼 저한테 또 이제 그늘이 돼 주시니까 대구에서 되고 있어요. 지금도 40일. 지금도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매우 아주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